부모 중 신내림을 받지 않게 된다면 자식한테 대물림을 될까 보네요. 네,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자폐 소리 들을 때 어머님이 받으셨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안 받으시니까 애기한테 내려왔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미 엄마가 받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 19날에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머님께서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네. 내려왔다. 네, 맞아요. 라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이번 시간 주제가 부모 중 신내림을 받지 않게 된다면 자식한테 대물림이 될까 보네요. 네, 됩니다. 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님 두 분 다 집안에 무속인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내려온 거거든요. 아버지의 뼈출분양, 어머니의 저출분양으로 타고 내려와서 제가 신내림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가 신내림을 못 받게 된 거는 저희 집이 그렇게 막 화목한 집안은 아니었었어요. 그런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 때는 점집, 무속인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은 그게 신병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서 쭉 지내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게 나한테 대물림이 된다라고 언제 하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자폐 소리 들을 때 엄마가 이상하니까 제가 막 밤에 자려고 누우면 머리를 막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점집에 갔을 때 어머님이 받으셨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안 받으시니까 애기한테 내려왔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미 엄마가 받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었던 거죠. 신을 받을 시기는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무속인 선생님의 말은 잘 모르겠으나 저도 예전에 무속인 선생님이 그랬다시피 39 전에 받아야 된다고 했었다시피 저희 엄마도 받아야 되는 때가 있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때를 놓쳐서 저한테 와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계속 그 신병 때문에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 쪽도 마찬가지로 제 고모님들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그 막내 고모님께서도 신병을 앓으셔가지고 정신병을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거부를 하셔서 저한테 내려온 거고 어머님 쪽은 외할머니가 끝까지 거부하셔서 엄마한테 내려왔는데 엄마가 끝까지 거부하셔서 저한테 온 거고 네 그래서 저한테 대물림이 된 거죠. 이 궁금한 게 점집 가서 신내림 안 받으면 자식한테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겁이 나니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이에게 이런 신병 증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긴 하나 제 주위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영이 맑아요. 정말 때가 안 묻은 아이들은 영이 맑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래요. 제 주위에 무속인 선생님 자식이 있어요. 자식분께서 그러신대요. 엄마 나 오늘 동자랑 놀았어. 엄마 나 오늘 옆에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같이 잤어. 이런 말을 하신대요. 이게 내려오는구나 자식한테도. 그렇게 애기들은 엄마들한테 말을 가려서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서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나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런 거를 딱 들었을 때 아 진짜 신은 내려가는구나 애들한테도 대물림이 되는구나 그런 거를 그때 이제 알았죠. 이거 쉽게 정리해보자고 하면은 본인이 점집 가서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있으면 아이에게 좀 그런 증상이 있으면 네. 대물림이 되는 중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내림 받았겠죠.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요. 저는 밑바닥까지 가봤고 어렸을 때 벌써 그래서 그때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너가 신을 받지 않아서 너를 그렇게 납작 엎드리게 하려고 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물림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조상줄로 내려온 신들이 있어요. 조상줄로 그런 무당분들이 계시다면 점집 가셔서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한테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을 거부하잖아요. 저희 신랑한테도 갔다가 옵니다. 이건 정말 싫어요. 제 얘기예요. 제가 신을 안 받았어요. 제 신랑이 몸이 아팠잖아요. 제 신이 신랑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신랑이 그래서 신을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신랑한테도 갔다가 와요. 이렇게 신은
계속 저희의 조상출 따라 내려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신내림 대물림 대가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신내림은 대물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 그런 줄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은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좀 상의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올바른 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